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렌즈는 3호였네요. 저 3호는 홀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뭔가요? 3호를 복습했는데 언제 했죠? 오늘 했고 선생님이 암기만 하지 말고 리콜이랑 매칭이랑 테스트도 하라고 했는데 암기만 중점차렸네요. 암기도 하고 스펠은 아직까지 선생님이 얘기 안 하지만 스펠 빼고 나머지는 다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암기할 때도 단어 제시만 하면 안 되고요. 의미 제시로 바꿔서 쓰기 연습도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럼 안 돼요. 오케이. 모여서 어떤 소리가 될까요? Fan. Fan. 그렇죠. Fan. F는? F. 그렇죠. A는? A. A. N은? N. N. 합쳐서? Fan. Fan.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정리해보겠습니다.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대표 소리 두 개. A. 아. A. 아. 힘 빠졌어. 여기서 대표 소리 뭐가 됐다? A. A가 됐죠. Fan. Fan. 자, 얘는 뭐가 될까?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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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E는? It. 오케이. 이게 뭐라고? 전체적으로?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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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A. A가 됐죠. 그 다음 L은? L. 그 다음 두 번째 E는? Um. 이게 전체적으로 뭐라고? Elephant. Elephant. 그리고 두 번째 E는? Elephant. 전체적으로 뭐라고?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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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가 됐죠? 에? Elephant입니다.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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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O가 됐죠. 그 다음에 PH. 자, H가 있을 때 PH는 뭐가 된다 했죠? 그렇지. F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A는? Elephant. Elephant. 그쵸. 이게 아니죠. 어죠. N은? N. T는? T. 앞쪽에 뭐가 됐어요?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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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lla, Ella. 어이구, 얘는 X인가? 맞네, PH. 얘는 뭐지? 아, 소리 내는 애는 너무 많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 외웠어. Elephant라고 외웠어. Elephant. Elephant라고. 쓸 때는 Elephant. 읽을 때는 Elephant. 그냥 E는 무조건 선생님, 스펠링 외울 때는 E는 무조건 A. A는 무조건 A. 이렇게 생각해서 쓸 때는, 소리 낼 때는 다르지만, 그래서 쓸 때는 elephant, 읽을 때는 elephant. 뭐 해리는 또 해리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내겠죠? 선생님은 그런 방법을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하도 A나 E나 I나 O나 U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냥 스펠링을 외워야 할 때,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스펠링을 외워야 할 때는 A는 무조건 A. E는 에, I는 E, O는 O, U는 U 이렇게 생각했어. 그니까 사실 이거보다 소리가 훨씬 많지만 해리는 또 해리 나름의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썼어요? 해리는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될지. 오케이.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It. It? 들어볼까요? Eight. Eight. 뭐라고요? Eight. Eight. 그러면 E는? E. I는? E. E. GH가, 자, GH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GH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안 나요. GH는 쓰나 소리 안 나는데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난 거예요. T는? T.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eight. 쓸 때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배웠을 것 같아? 선생님 써라 하면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A 그흐트 이런 것도 썼어. A 그흐트. GH 안 빠뜨리고. 읽을 때는 뭐라 그랬다? Eight. Eight. 읽을 때는 A 그흐트 하면 안 되지. 읽을 때는 eight. 써야 할 땐 A 그흐트. G가 그, H가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읽으라 그러면 뭐라 그랬고? Eight. 누가 쓰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eight 라고 했다. 그러니까 혜리는 또 선생님 같은 방법을 쓰라는 건 아니야. 혜리는 또 혜리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내겠죠? Eight. 그러니까 그 다음에 egg. Egg. E는 egg. Egg. GG는 그. 자, 이제 합쳐서 뭐가 됐다? Egg. Egg. 이가 내는 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E. 대표 소리. Egg. 힘 빠졌어. 어. 아이가 내는 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I. 대표 소리. E. E. 힘 빠졌어. 어. 자,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O. O. 대표 소리 두 개. O. O. 아. O. O. 아. 나이스. O. O. 아. 힘 빠졌어. 어. 자,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뮤. 뮤.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합쳐서 뭐, 유, 우, 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하나,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글자가 한 소리 되는 거. ph는? 2. ch는? 7. th는? 슥, 혀를 살짝 올라 했어. 우리가 한글에서 쓰지 않는 소리야, 우리말에서. th는 뭐? 슥, 슥. 그니까, 얘는 egg. 어? egg. 얘는 뭐가 될까? fire. fire. f는? i는? e. e. R은? Er. 합쳐서? Fire. 아닌 것 같은데, Fear 같은데. 자, I 소리를 잘못했죠. I가 무슨 소리를 했어요? R을 했습니까? 그럼 Fire? I가 무슨 소리를 했어요? 아이가 I 됐죠. 내 이름을 불러도 했죠. 자, 여기 끝에 있는 이 뭐요, 혜리야? 네. 그치. 끝에 있는 이가 소리가 안 나는데 제일 심심해서 뭐 하는지 한다고 그랬어. 여기에 건너 건너집에 찾아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 네 이름 뭐니 물어봤나 했죠. 네. 그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 내 이름은 뭐야? 아이야. 그래서 아이가 무슨 소리 한다? 아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Fire. Fire. 어? Fire. Fire. 있습니까? Fire. 나 얘는 뭐가 될까요? Dog. Dog. 얘는 D. D. 어는 오케이. 이게 뭐라고? 오. 오. G는 그. 그. 합쳐서 Dog. Dog. 자, 얘는 뭐가 될까? Dish. 그렇죠. Dish. D는 D. I는 대표들이 E. E. 자, SH도 힘 맞춰서 소리해줘. SH는? C. 그치. 합쳐서? Dish. Dish. 그치. Dish. 얘는 뭐가 될까? Fish. 그렇죠. Fish가 아니고? Fish. Fish. 그렇지. 윈니가 아래 뒤로 스치는 거야. 소리. Fish. 선생님, 발로를 해놓죠. 우리가 쓰지 않는 feel이기 때문에. Feel이 아니고? Feel이야. Feel. 그래서? Fish. Fish.
오케이. fish. 그 다음 얘는? dad. 그렇지, dad. dad. D는? D. A는 첫 번째 넥두리? A. D는? D. 합쳐서? dad. dad. 오케이, 다 했고요. 그리고 쓰기 시험 쳤는 거, 쓰기 시험 냈죠? 네. Hello, Sam. 잘했어요. 근데 elephant하고 eight 같이 조금 복잡한 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아까 전에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에 오른쪽 마우 뭐야 스마트폰 오른쪽 위에 터치하면 바로 대신을 뭐로 바꿀 수 있고 뭐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하겠어? 옆에다가 공책 갖다 놓고 얘를 딱 보고 먼저 소리내 읽으라 했지. 얘 소리내 읽으면 뭐가 되고 fan이 되고 옆에 이렇게 공책을 펼쳐놨다 쳐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먼저 해리가 팬이라고 읽고 공책에다 뭐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라 했어? 정답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 해리가 소리 내야지. 엘라바 그리고 소리 낸 다음에 먼저 여기 터치해서 답보기 전에 이게 쓰지? 그 다음에 맞았나 틀렸나 보고 와 맞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했지? 이걸 꼭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그리고 오늘 호출이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세요.